안녕하십니까. 권무찬입니다. 오늘부터는 자, 두 번째 과목입니다. 직업 심리학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직업 선택 이론, 예, 내용이 쭉 나오는데, 자, 보시면, 뭐, 이런 것들 뭐, 키워드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1절 보면 특성 요인 이론 나오죠.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원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시간에도 간단한 시험 나오기 때문에 간략한 것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특성 요인 누구죠? 윌리암슨. 윌리암슨의 특성 요인. 그 전에, 선두 주자가 누구였었죠? 파슨스. 파슨스의 3요인 이론. 기억납니까? 먼저 개인을 분석하고, 두 번째 직업 분석해서, 세 번째 개인과 직업의 합리적인 연결, 즉, 매칭, 요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나오잖아요. 자, 파슨스가 나오죠. 바로 3요소 직업지도 모델을 구체화했다. 방금 얘기한 3요소를 말한 겁니다. 개인 분석, 직업 분석, 개인과 직업의 합리적인 매칭 또는 연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쌍거리 2번입니다. 각 개인들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성, 독특한 능력 가지고 있다. 이를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과, 그죠? 요까지. 각 개인들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것이 이제 일종의 첫 번째 개인 분석이라면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그죠? 요거. 요거는 뭔가 일반적으로, 직업 분석을 하게 되면, 그죠? 개인 분석도 하고, 직업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뜻이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매칭시키면은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고 하였다. 어렵지 않죠? 세 번째. 개인적 흥미나 흥력 등을 심리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통해 밝혀낸다. 그렇죠? 예. 개인적 흥미.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이제 개인 분석할 때 사용한다. 그 뜻입니다. 네 번째.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특성. 맞잖아요. 인지적이다. 특성 요인은 인지적. 반대적 개념인 칼로저스의 내담자 중심은 정서적.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인지적. 지극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특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어 논쟁에 있다. 뭐든지 학문은요, 100% 나와 똑같지 않습니다. 항상 반대편에서는요,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파슨스가 강조하는 현명한 직업 선택을 위한 필수 요인. 뭡니까? 요거죠, 요거요. 필수 요인, 요거요. 3요소, 요거죠. 첫 번째, 개인 분석. 개인에 대한 이해. 이게 바로 개인 분석. 내용은 읽지 않을게요. 쉬운 거니까. 자, 두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는, 그렇죠. 직업에 대한 이해인 직업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분석이 첫 단계, 1단계고, 2단계는 직업 분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단계 뭡니까? 개인과 직업의 합리적인 연결이다. 즉, 매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니다. 상담원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은 요 제2절부터입니다. 자,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뭐 인성 이론, 뭐 성격 이론,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홀랜드가 먼저 딱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육각형 모형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육각형 모형. 이쪽에 이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그 다음에 관습형입니다. 그죠? 여기. 자,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그죠? 영어로 말하면은, 여기 이제 앞자, R, R, I, A, S, E, C. 이런 다 읽지 않을게요. 다 아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R, I, A, S, E, C. 그죠? 이렇게 보시면. 먼저 R, I, A, S, E, C. 요걸 말하는 것이죠. R, I, A, S, E, C. 그죠? 뭐. 일단은 현탐예 사진관. 현탐예 사진관. 성은 현시요. 이름은 탐예라. 지금은 뭐다? 사진관을 운영한다. 그랬죠? 현탐예 사진관. R, I, A,
SEC 붙이면 리아세크라고 하죠. 이렇게 육각형 모형을 통해 효과적인 직업 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개인과 개인의 특성과 직업 세계의 특징 간의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성격을 이게 여기 현탐내 사진관 성격. 얘를 바로 우리는 바로 이제 우리는 성격 이론이라고 하고요. 또는 여기 성격 대신에 인성 이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격과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성격이 몇 가지? 현탐내 사진관 6가지. 환경도 6가지 환경.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은요. 직업 상담사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아주 대인관계를 중시합니다. 여기 사회형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런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가 직업 상담사 또는 뭐 여러 가지 고계통 중에 있는 상담 심리사를 현탐내 사진관으로 검사하면 주로 이렇게 사회형 쪽이 가장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왜? 6가지 성격. 그리고 환경은 뭐냐? 바로 직업 상담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죠? 일을 할 수 있는 건 사회형은 넌 사회형이야. 그리고 너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상담 심리사야. 그러면 상담 심리사로서 상담소에 가서 일을 한다면은 그 일하는 그곳이 직업 환경 또는 작업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형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사람들은 그러한 직업 상담사 상담소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네 성격에 맞다 그 얘기죠. 반대로 상담소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꾸로 현탐내 사진관 요거를 검사하니까 반대로 사회형으로 대부분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하여튼간에 6가지 성격은 6가지 환경으로 6가지 환경은 대부분 6가지 성격과 일치하더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해주시고 3번, 4번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할 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면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4가지 주요 가정이 있는데 보시면 자 1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성격 유형 방금 현탐내 사진관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뭐라고요? 여기 사회형이다. 그리고 환경에서도 일하는 직장, 일하는 곳에서도 그만해요. 환경에서도 6가지 유형 똑같이 현탐내 사진관이 있으며 대부분 각 환경 유형에는 그죠? 그 환경 유형에는 그 성격 유형과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사회형 사람들은 그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더라 그 얘기죠. 반대로 그러한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니까 거꾸로 대부분이 사회형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고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나는 직업 상담사를 하고 싶어. 난 검사해보니까 나는 사회형이야. 사회형이니까 사회형에 맞는 그런 직업 환경을 찾는다. 그 얘기인데 보시면 현실적인 성격 유형 뭡니까? 현실형. 현실형인 사람들은 현실적인 환경 유형을 찾으려 하고 사회적인 성격 유형을 가진 자는 뭐라고요? 사회적인 환경 유형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개인 행동은요 항상 나오죠? 여기 성격 환경에서도 여기 성격 환경 성격 또는 뭐 성격 환경 조금 전 그러니까 성격 환경 성격 환경 현실적인 성격은 현실적인 환경을 그렇죠 사회적인 성격은 사회적인 환경을 성격하고 환경 요 두 단어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그러니까 4번 중요하죠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환경을 빼버리고 개인의 행동은 성격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무조건 뭡니까? 성격도 나와야 되고 환경도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빠지고 그냥 성격에 의하여만 틀립니다. 그렇게 시험 나와요. 성격에 의해, 말 그대로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왜? 환경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거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홀랜드의 여섯 가지 성격 유형, 현탐예, 사진관, 특히 여기 1번 현실형을 달랍니다. 현실형을 다른 말로 우리는 실제형이라고도 해요. 현실형은 뭐냐? 혼자 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솔직하고 성실합니다. 내가 맡은 일은 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책임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없이 일만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성실하며 말이 적고 고집이 세며 직선적이며 단순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뭐 이렇게 선박 같은 경우에 기계실에서 기계 만드는 자들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세요. 고집이 엄청 셉니다. 말도 잘 안 해요. 직선적이에요. 말하면 직선적이고 욕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너무 단순해. 그죠? 예. 그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분명하고 질서적이라는 걸 좋아합니다.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인 조작 활동도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만 반대 개념이 반대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지웠는데 이렇게 현탐예사진관이다. 현실형은 가장 대각선과 정반대입니다. 그죠? 현실형은 사회형과 반대, 탐구형은 진취형과 반대, 예술형은 관습형과 정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사회적 기술은 부족하다. 그 얘기죠. 특히 이 유형의 현실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 뭐랍니까? 한마디로 기술자 뭐 등등 있다. 뒤에 가면 좀 나오지만 기술자 등이 있다. 현실형은 실제적이다. 실제형이니까 실제적이다. 또 실용적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탐구형은요. 탐구한다, 연구한다. 에디슨, 과학자. 추상적입니다. 과학적이에요. 과제지향적입니다.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조직적이며 정확하지만 반대적이죠. 요거니까 반대. 진취형, 기업과 정치가. 그러니까 리더십 기술이 부족하다. 정치가는 날 따라라. 기업가도 날 따라라. 그거잖아요. 반대인 진취형에 섞여 있는 리더십 기술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 유형의 탐구형에 속하는 대표적 직업, 과학자 등이 있다. 그리고 탐구형은 일반적으로 특징은 과학적, 추상적, 줄이면 이렇습니다. 예술형이다. 음악하고 미술하고 체육하고 이런 예체능 계열이 있죠. 예,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자 1번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고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합니다. 모호하고 자유롭고 우리 미술하는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막 그림을 저렇게 그리지? 피카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림을 이해 못합니다. 애매모호해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들의 흥미를 보인다. 또는 창의성을 지향하는 아이디어와 자료를 사용해서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창의적이고 심미적이며 아름다움, 친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두 번째,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죠. 비수능적, 9시 출근, 6시 퇴근, 이런 꽉 짜여진 그런 생활을 싫어한다. 즉, 비수능적이지만 규범적 능력이 부족하다. 왜? 규범적은 9시 출근, 6시 퇴근. 반대, 관습형이죠. 여기 많죠. 여기는 뭐 사서도 있고요. 격리 직원, 뭐 공무원 다 여기 속해요. 그리고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 직업 예술형입니다. 뭡니까? 바로 음악가 등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음악가, 뭐 미술가 등등 있다. 뭐 예술가도 포함됩니다. 3번에 예술형 특징은 독창적이죠. 독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형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형이 바로 여기 속합니다. 사회형이다. 대인관계가 뛰어나죠. 외부활동을 선호합니다. 친절합니다. 이해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 도구와 기계를, 사회형의 반대가 뭡니까? 현실형이잖아요. 도구와 기계를 포함하는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인 활동은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즐깁니다. 하지만 반대, 기계적 능력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 유형, 대표적 상담사 등이다. 한마디로, 그죠? 나오죠? 특징은 후원적이다. 양육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진취형이다. 다른 말로 설득형인데요. 정치가, 기업과, 그걸 딱 떠올리면 됩니다. 조직의 목적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선도, 계획, 통제, 관리하는 일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위신, 인정, 권위에 흥미를 보인다. 나를 따라라. 내 시킨 대로 해. 내가 원호야. 2번, 조직 목표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조작하는 활동 좋아합니다. 왜?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하라면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하면 되는 거야. 반대로 과학적 능력은 부족하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진취형의 반대가 바로 탐구형이기 때문이죠.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정치가 또는 기업과 등이다. 나오죠? 예. 대표적으로 특징은 설득적이다. 활동적이다. 사교적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관습형이다 하면은 뭡니까? 그냥 9시 출근, 6시 퇴근 원칙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 자유분방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 자료들을 기록, 정리, 조직하는 일을 좋아하고 체계적인 직업 환경에서 사무적, 계산적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들의 흥미를 보인다. 구조화된, 즉 조직화된 환경을 선호하고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자료 정리를 좋아하지만 반대죠? 진취형의 반대말은 아니죠. 관습형의 반대는 예술형이죠. 예술적 능력은 부족하다. 대표적 직업은 사서 등이다. 사서, 뭐 격리사원도 들어갑니다. 특징은 논리적, 체계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2번. 잘 나오는 부분 내가 동그라미 한 겁니다.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추가해서 내가 정리한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읽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좀 안 되는 것들을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복습할 때 딱 한 번만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뭐냐. 방금 앞에 것은요, 6가지 성격 유형이라면 요거는 뭡니까? 6가지 직업 환경 유형. 환경. 직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형의 직업들은 요런 게 있다. 물론 더 많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적어놓은 건데, 그 중에서도 잘 체크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현실형이다. 기계 만진다. 그죠? 예. 혼자 주로 많이 한다. 고집이 세다. 그런 것들. 그래서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기계 등을 다루는, 그죠? 기계 등을 다루는 실무적인 일이다. 특히 나오죠? 여기 조사 연구원, 농부는 뭐 농업 뭐 같은 직업이죠. 그다음에 여기 비행기 조종사. 주로 혼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뭐 경찰관도 있고요. 목수도 있고 목수. 그죠? 예. 여러 가지 기술자 뭐 자동차 기술자, 전기 기술자 아시겠죠? 뭐 정비사, 엔지니어, 트럭 운전사, 군인. 자, 줄곧 것들은 시험에 잘 거론된 적 있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아 전부 다 혼자 하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탐구형은 에디슨, 과학자,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과학적이며 지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다. 특히 심리학자, 심리학자가 탐구형입니다. 아직 심리학자는요, 상담 심리사, 그러면 사회형인데 심리학자는 아시겠죠? 연구하는 학자니까, 분자공학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밑에 의료 서비스 분야, 이런 것들 체크해주시고, 나머지 한번 쭉 읽어주시고요. 예술형은 특히, 뭐 여기 뭐 예술형이니까 예술가가 있을 것이고요. 배우도 있고요, 배우. 그죠? 작곡가, 작곡가, 연주가, 뭐 저술 분야.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 사회형은요, 뭐 카운슬러,
쭉 읽어봐 주시고요. 카운슬러, 뭐 바텐더,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 그죠? 등등등등 더 있어요. 꼭 읽어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동안 잘 나왔던 것만 일단 체크해 보는 겁니다. 요거 위주로 정리하면 돼요. 자, 그리고요, 보시면 이제 진취형 또는 설득형인데요. 대표적으로 정치가, 뭐 사업가 그렇고요. 관습형은요, 예, 정확성과 꼼꼼함을 요구하지만 뭐가 부족해요? 예, 융통성과 상상력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은행원. 은행원 있고, 뭐, 사무원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도서관 사서. 그 다음에 격리사원. 아까 사서. 격리사원도 있고요. 공인회계사. 회계사. 행정사. 행정관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직업들을 연결해서 오는 것 또는 틀린 걸 찾아라. 잘 나와요. 그것들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홀랜드에 다섯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먼저 방금 제가 그렸듯이 여기 현탐예 사진관 RIASEC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요 이제 일관성이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일관성은 뭐냐? 일관성은 뭐냐? 먼저 우리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이걸 검사해 보니까 사회형이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고, 나하고 근접해 있는 바로 옆에 예술형하고 진취형이 좀 낮게 나오지만 근접해. 만약에 대신에 나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점수가 낮게 나오고, 현실형이 가장 낮습니다. 왜? 나랑 거리가 가장 먼, 나와 성격과 정반대인 것이 대각선 R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점 만점에 S가 만약에 100점이면 진취형과 예술형은 뭐 한 90점, 아니면 80, 90점. 관습형과 탐구형은 그보다 더 훨씬 낮고, 뭐 40점, 30점.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현실형은 뭐 10점, 뭐 이게 나오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사회형이면은 그 옆에, 발 옆에 있는 거, 이렇게 옆에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나와야지 사회형이면서 동시에 막 현실형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보시면 1번, 일관성은, 나오죠? 일관성은. 개인의 성격 유형뿐만 아니라 환경, 성격뿐만 아니라 환경 유형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자, 첫 두 문자가 사, 아니면 S, 육각청에 인접할수록, 얘는 뭐냐, S니까 S, S, E, A죠. 그죠? S, E, A. 그죠? 이렇게. 아니면 S, A는요, 만약에 S, C, A다. SCA다. 응? SEA는 SCA보다 부등호. 이게 뭐냐면 얘가 더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SEA가 SCA보다 뭡니까? 더 일관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 두 문자가 육각형에 가까울수록, 인접할수록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2번. 여섯 개 유형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은 현신형과 탐구형은 이건 두 개일 경우죠. R과 I는, 자, R하고 I는, R 요거죠. R, I는 RA보다, RA, 얘는 얘보다, 그러니까 R, I는 옆에 있죠. 그 다음에 RA는 더 멀리 있죠. 부등호. RI는 RA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아직 그만큼 RI가 RA보다 일관성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요거 알았어요. 이건 아까 이거 세 개 한 것이고, 보통 이제 세 개로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개라고 판단된다면 이렇게 하면 더 이야기가 좀 더 쉬울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좀 잘 나오니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변별성이다. 다른 말로 이제 차별성인데, 이건 말 그대로 반대.
사회형의 점수가 높으면 반대에 있는 현실형은 점수가 가장 낮다 그 말이에요. 한 개 유형에는 흥미가 높게 나오지만 다른 유형에는 흥미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형의 흥미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사람은 다른 유형에서는 흥미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며, 그러니까 사회형보다는 낮다 그 말이죠. 그리고 반대에 있는 현실형, 대학생이죠. 현실형의 흥미가 가장 낮게 나온다. 서로 변별, 즉 차별화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정체성이 있는데, 정체성은요, 첫 번째, 개인의 정체성은 분명하고 안정된 인생의 목표, 흥미, 재능을 가짐으로써 얻으시죠.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환경적 정체성은요, 말 그대로 직업의 직업 환경입니다. 조직입니다. 환경이나 조직이 분명하고 통합된 목표, 일 보상이, 그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질 때, 일관되게 주어질 때 생긴다.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요.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일치성이 어찌 보면은 제일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내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일치성입니다. 말 그대로 요겁니다. 그냥. 개인의 성격 유형과 환경 유형 간의 일치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내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했으면 그거는 일치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내 성격에 맞지 않는 직업이면 일치하지 않죠. 일치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측성입니다. 계측성. 자, 이거는요, 잠깐 앞에 볼게요. 요 보시면 계측성은요, 자, 제가 만약에 사회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10cm, 여기까지 길이 15cm, 여기까지 길이 17cm.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나랑 반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가 가까울수록 나에게 맞고, 대각선 길이가 멀면 멀수록 나하고 맞지 않는다. 반비례한다. 대각선 길이가 멀면 멀수록 내 성격 유형과 반비례한다. 그 뜻이에요. 보시면 계측성 같이 봅니다. 계측성 보시면 계측성은 흥미 유형과 성격 환경 유형 간 관계가 육각형 모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육각형 모형에서 흥미 유형 또는 환경 유형 간의 거리는 그들의 이론적 관계와 반비례한다. 대각선 길이가 더 길면 길수록 나의 성격 유형과 거리가 멀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검사 도구입니다. 흥미 유형 검사인데, 대표적으로 직업 선호도 검사, VPI,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직업 탐색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향 탐색, 다른 말로 뭐 자기 탐색 검사, 자가 흥미 탐색 검사,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직업 상황, 다른 말로 개인 직업 상황 검사, 진로 정책성 검사, 그 다음에 5번에 경력 의사 결정 검사인데, 자, 요거는요, 제가 먼저 나오는 유형이 이제 거의 두 가지인데, 다음 중 홀랜드의 검사 도구가 아닌 것. 그래서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뭐 딸딸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꾸 보다 보면은, 아, 요 검사 도구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도 딱 보는 순간, 아, 얘는 홀랜드에서 공부했지 정도는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검사 도구는 다섯 가지 있죠? 다섯 가지. 이거 다섯 가지. 한 번 더.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탐색 검사, 자기 방향 탐색, 자기 직업 상황, 경력 의사 결정 검사, 다섯 가지. 자주 보면서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안 봐도 좋아요. 아시겠죠? 한두 개 제가 이제 체크하겠지만, 다섯 가지가 어떤 검사이고, 뭐 어떤 내용이 있고까지는 알 거 없어도, 다섯 가지가 홀랜드의 흥미 유형 검사다 정도만 알면 되는데, 항상 여기서요, 아닌 것 나올 때 요게 잘 나와요. 바로 경력 개발 검사. 경력,
이것도 앞으로 할 겁니다. 경력 개발 검사 있는데, 경력 개발 검사는요, 진로 발달 검사나 같은 말입니다. 요거는요. 진로 발달 검사. 경력 개발 검사 또는 경력 개발 대신에 진로 발달 검사인데, 얘는 바로 슈퍼. 슈퍼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나오고 항상 정답은 얘를 잘라요. 경력 개발 검사 내지는 진로 발달 검사. 얘는 홀랜드와 관계없고 뭐라고요? 슈퍼가 개발한 검사 도구이다. 슈퍼의 진로 발달 검사 또는 슈퍼의 경력 개발 검사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요, 요거요. 요거. 직업 탐색 검사를 가끔 묻는데, 요걸 물어보더라고요. 요거를 가다가. 1980년에 홀랜드는 미래 진로 문제에 대해 요거 스트레스, 요거면. 스트레스를 받는 내담자에게 사용하기 위해 직업 탐색 검사를 개발하였다 했죠. 그죠? 한마디로 요거. 스트레스를 받는 내담자에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검사는 뭐냐? 그러면은 직업 탐색 검사를 찾으면 됩니다. 요거 하나. 하나.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줄 끌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기 방향 탐색은요. 요거는요. 그냥 그대로 그냥 앞에 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직업 상황인데, 요거를요, 또 개인 직업 상황 검사라고도 잘 합니다. 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경력 의사 결정 검사인데, 특히요, 얘보다 얘를 더 이렇게 많이 거론되기도 해요. 어? 처음 들어보는데? 아닙니다. 자기 직업 상황. 개인 직업 상황. 상황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요, 2번 정도 2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뒤에 겁니다. 직업 정체성, 직업 정보에 대한 필요, 선택된 직업 목표에 대한 장애 등을 측정한 것이 목적인 검사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 직업 상황 내지는 개인 직업 상황 검사. 여기 직업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진로 정체성 검사라고도 하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얘가 더 잘 나와요. 요 가로 안에는 거. 정답은 얘다 또는 얘다. 요 정도 체크하시고 쌍가로 2번하고 쌍가로 4번 그리고 다섯 가지 검사 도구 아시겠죠? 요 정도만 여러분 체크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평가 장점. 단점은요. 단점은 요거는요. 2차 시험에서 단점을 물어보고 답니다. 단점은. 그래서 요거는 2차 시험에서 제가 한번 정리할 겁니다. 한번 복습할 때 아 장단점 한번 읽어주시되, 단점 한번 읽어주는 걸로 그렇겠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R자 팁 보이죠? R자 팁. 여기 보시면, 홀랜드가 제안한 진로 안정성, 진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기 보면 많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유전. 맞죠? 유전. 유전적인 거 있잖아요. 부모, 동료, 사회계층. 이 홀랜드 얘기, 홀랜드. 사회계층, 문화, 물리적인 환경을 포함한 개인적인 요인과, 요거죠. 다양한 문화 간의 독특한, 그죠? 요인과, 다양한 문화, 개인적 요인과 다양한 문화 간의 독특한 상호작용의 결과다. 이런 것들이 진로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홀랜드가 제안한 진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 하면은 항상 얘를 정답 내더라고요. 동기. 여기 아무리 봐도 동기는 없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되, 아, 동기는 없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 요와 연관된 문제가 또 있어요. 체크하셔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